보령에서 국제 요트 대회가 개막해 전국 체전을 앞둔 선수들이 기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속속 문을 연 워터파크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휴일 표정 조혜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새하얀 요트가 힘차게 내달립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있는 힘껏 돛을 잡아당기며 긴장을 풀어봅니다. 제5회 해양수산부 장관배 국제 요트 대회가 보령 요트 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0월 전국 체전을 앞두고 실력을 점검하는 자리.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도 뽐내고 하얀 물살을 가르며 더위도 날려봅니다. 올해 전국 체전이 보령에서 열리는데 그 전국 체전을 연습 경기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외 23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 이번 경기는 오는 4일까지 11개 종목 34개 부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집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워터슬라이드 풀장. 물보라를 맞으며 거침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니 더위는 저만치 물러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자녀들과 모처럼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좀 걱정했는데 오늘 오니까 화창하고 날씨도 맑고 이 가족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정말 좋습니다. 대천해수욕장과 인접한 워터파크는 오늘 개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